누르술탄이라 불렸던 이곳은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1997년 수도로 지정되며 국제적 도시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현대적인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아스타나. 저 멀리 보이는 파란 지붕의 건물은 아크오르다 대통령궁이다. 아스타나 도심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방법, 이색 건물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칸 샤티르라는 쇼핑몰. 카자흐스탄 전통 천막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된 것이란다. 내부엔 50m의 기둥 3개가 건물을 받치고 있고, 외관은 유리가 아닌 반투명의 천을 와이어로 연결해 감싸고 있다. Высота шпилинг составляет 150 метров. Архитектором является британский архитектор сэр Роберт Норман Фостер. Открыл в 2012 году. Это стандartный торговый центр, но есть своя изюминка. К примеру, на самом верху имеется свой пляж,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Sky Beach Club. 단순한 쇼핑몰인 줄 알았는데 위로 올라가니 놀이공원이 펼쳐진다. 더욱 놀라운 건 최상층에 해변 같은 워터파크가 있다는 것이다. Так как у нас в Астане всегда погода некомфортная, холодно у нас всегда. А у нас круглый год можно отдохнуть. У нас песок, у нас пальма, у нас бассейн. И температура круглый год у нас плюс от 30 градусов до 38-40 градусов. Температура воды 29 градусов каждый день. 바다가 없는 카자흐스탄. 게다가 겨울이 길기 때문에 사시사철 적정한 온도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워터파크가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쇼핑몰에서 즐기는 물놀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인다. 아스타나 도심 속 이색 건물을 찾아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카자흐스탄 독립과 평화를 상징하는 카자겔리 기념비 맞은편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이다. 카자흐스탄은 민족뿐만 아니라 종교도 다양하다. 그래서 평화와 화합 속에서 공존하자는 의미로 궁전이 지어졌다. Можете видеть момент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ирамиды, который начинается в 2005 году. Она совершается в рекордно короткий срок, занимает всего 13 месяцев. Была построена пирамида турецкой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Sembl Inşaat.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알려진 피보나치 황금비를 적용한 건물로 엘리베이터도 대각선으로 작동이 된단다. 내릴 때 보니 64도 각도로 기울어진 레일이 눈에 들어온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다. 2층 중앙홀에 내리자 유리천장 아래로 빛이 내려오는 곳에 사람들로 가득하다. 무슨 특별한 장소라도 되는 걸까? 피라미드, где, которая была сделана согласно золотому сечению Фибоначчи, из-за этой пропорции считается, что в центре пирамиды скапливается вся лучшая энергетика. Поэтому у нас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зжают люд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там встать, загадать желание, либо напитаться энергией. 피라미드 중심에서 거대한 기운을 받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빈다. А вы загадали желание? Да. Мир во всем мире.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끊임없이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 이 공간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싱그러운 초록의 화초와 꽃들로 조성돼 있어 마치 천국을 향해 오르는 기분이 든다. 사람들도 저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는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꼭대기층은 국제 모임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진행되는 곳이다. 그 어느 장소보다도 더 좋은 회의 결과가 나올 것만 같다. 아스타나의 건물 투어를 하고 나니 배가 고파온다. 점심을 먹기 위해 과거 의회가 자리에 있었던 중심가 건물 필레르모니아를 찾았다. 나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전통식당을 방문하기로 했다. 처음 오픈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규모의 레스토랑은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카페와 식당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Это самая старая точка общепита в столице, и существует она с 1963 года. Мы находимся в здании филармонии. Раньше это был дворец Селиников.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답게 건물 벽면은 과거 열렸던 공연의 포스터들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다. 이 우체통은 구소련 때부터 사용되고 있다. Здесь у нас действует настоящая почта, которую вы можете отправить открытку с видами нашего города. 엽서 한 장으로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주방 역시 구소련 때 설계된 방식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방 한 켠에는 셰프가 요리를 한창 준비 중이다. 흰칼리는 조지아 음식이기도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도 오랫동안 즐겨 먹는 전통 음식 중 하나다. 소고기 이외에도 말고기도 넣기도 한다는데 만두에 주름을 많이 접어낼수록 최고의 셰프로 인정받는다. Когда приготовим фарш,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быть вода. Это не вода, а сорпа получается. А когда уже хинкали готова, сначала сорпа пьют, потом остальные хинкали кушают. 잘 빚은 만두는 팔팔 끓는 물에 2분 정도 삶아주면 된다. 그 맛이 기대가 된다. 다른 곳에서는 빵을 빚는 중이다. 화덕을 이용해 구워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네. 타쇼티 специальное грузинское, чтобы там легко было крепиться. Потом я его чуть меньше буду делать, чтобы он сразу изначально форму принял такую. 반죽은 손으로 눌러 펴준 다음 넓은 면보 위에 올려준다. 뜨거운 화덕에 손을 닿지 않고 화덕 안에 빵을 붙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다. 빵을 굽는 시간은 단 1분. 자칫 지나면 화덕의 온도 때문에 타버리기 십상이다. 잘 구워진 빵은 화덕에서 건져 올린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겉은 바삭, 안은 촉촉하다. 다음으로 고기를 잘라 겹겹이 쌓아 올린 음식을 준비하는데 베이컨과 비슷해 보인다. 스페셜 копченой говядины. Там у нас входит филе, карбонат и грудинка. 먼저 부위별로 잘 말린 소고기를 접시에 고르게 담아주고 다음으로는 올리브를 올린다. 그리고 바질 소스로 맛을 낸 다음 치즈가루를 뿌려주면 근사한 훈제 슬라이스가 완성된다. 카자흐스탄 전통 요리로 잘 차려진 한 상이다. 훈제 슬라이스는 육포와 맛이 비슷하다. 이번에는 흰칼리의 육즙을 맛보는데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그런데 가게 안에 숫자판이 보인다. 무슨 의미일까?
не все знали, что такое хинкали, и этим счетчиком мы хотели популяризировать, чтобы заказывали хинкали. Каждый показатель – это подарки. Вот сейчас, когда будет 500 показатель. 70만 번째 손님에게는 세계여행 티켓을 선물로 준다고 한다. 이번엔 2017년 카자흐 엑스포를 기념해 지어진 건물에 도착했다.